네, 지금 보신 것처럼 사상 최악의 폭설이 여러 곳을 고립시켰습니다. 폭설에 갇혀서 불안함과 외로움 속에서 일주일 넘게 버티고 있는 산골 주민을 이진석 기자가 눈길을 헤치고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온통 눈으로 가득한 산간마을. 눈이 가슴까지 쌓여 움직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걷기를 2시간. 이건규 할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첫 손님을 반갑게 맞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아, 뭐 눈이 와서 그렇지 뭐 다른 건 뭐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요 참 먼지경에 길뚝험하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어? 마당 가득 쌓인 눈은 지붕 위로 올라갈 기세입니다. 처마 밑으로만 겨우 길을 만들었습니다. 진누르는 눈의 무게에 문틀은 휘어버렸고 임시 기둥에 지댄 기둥은 금세 무너질 듯 불안합니다. 조금 안심하긴 안심하는데 저 위에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시 그 염려돼. 고립 일주일째. 가족의 안부 전화가 더욱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어. 집에 눈 많이 왔는데 괜찮아요? 어. 뭐, 눈이 많이 와서 마다는 네. 눈을 치지 못해. 그렇고. 어느새 찾아온 어둠. 밥상을 물리고 집 위로 세상과 만나보지만 밤새 쌓일 눈이 또 걱정입니다. 여기 주저앉을까 봐 겁나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저쪽 큰 방에는 그 방이 느리고 그래서 그쪽에는 또 뭐 눈 위험은 없기 때문에. 장장 아흘해 동안 이어진 눈폭탄. 강릉과 삼척 지역 10개 마을 101세대가 아직도 눈더미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 경사지가 돼가지고 추웠다 녹았다 얼었다 하니까 미끄러지가 겁이 나서 밖에서 활동을 잘 맘대로 못했어요. 행여나 제설 차량이 찾아올까 고립된 산간 주민들은 오늘도 마을 어귀만 바라봅니다. TV조선 이진석입니다.